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SBS 뉴스입니다. 네,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ICBM 발사인데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군사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오전 8시 18분쯤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km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1시간 이상 날아간 것으로 북한이 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달 18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화성 15형은 최대 고도 5,768.5km로 989km의 거리를 1시간 이상 비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자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6번째로 북한은 그제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